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는 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간이라는 장기가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겼을 때 이미 늦게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암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함께 정말 간암 예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될게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보시고 예방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일단 간암의 증상,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우측, 상복부, 이 부분의 불편감입니다. 통증일 수도 있고요. 뭔가 묵직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간의 위치가 바로 이쪽에 있죠. 네, 오른쪽 상복부, 갈비뼈 바로 밑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불편감이 있고 무거운 느낌이 날수 있고 통증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연관통이라 그래서 이 자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깨가 아픈 경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연관통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 상복부에 문제가 있다. 아, 뭔가 불편감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꼭 한번 간을 체크하셔야 된다. 꼭 간암이 아니더라도요. 뭐 간에 염증이 있다는 거나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증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상은 바로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이 간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또 담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소화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분비해내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된다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메스껍고 뭐 구토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결국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화불량 증세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위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간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죠. 바로 피로감입니다. 예, 굉장히 몸이 피곤해질 수 있고요. 그와 함께 황달도 생길 수 있고 복스도 찰수 있는데 사실 황달 같은 경우도 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황달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는 바로 이 눈동자 중에서 흰자입니다. 그래서 흰자위를 가만히 보면 좀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든가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변색이 굉장히 진하게 갈색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도 황달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톱이 좀 창백해지는 경우도 황달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간암으로 가기 전에 대부분 이제 간경화에서 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간경화가 생기면서 복수가 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자꾸 부는다라든가 또는 이렇게 배에 물이 차는 것처럼 배가 무거워진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간에 대한 검사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바로 대변 색깔인데요. 대변 색깔이 흰색이나 또는 회색으로 변한다면 그것도 뭔가 담즙이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즙이 배출이 안 되는 이유 중에서 또 간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이간 자체가 워낙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간암이 많이 발전된 다음에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사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질문 드릴 건데요. 혹시 본인이 B형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또는 나한테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간암 환자 중에 B형 간염으로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자그마치 72%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B형 간염 보균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항체가 있다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셔가지고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일반적인 검사를 해보면 항상 이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항체 검사를. 그렇기 때문에 항체 검사 정도는 한 번쯤은 꼭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내가 혹시 항체가 있어가지고 잘 예방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균이 들어와서 복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체가 없으시다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항체가 있다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죠. 근데 항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원이 있다면, 즉 바이러스 복균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주기적으로 꼭 간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형 간염이 만성 비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가고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1년에 두 번까지도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초음파 검사하고 또 심하면은 뭐 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꼭 병원에서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비형 간염 복균자인 경우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비형 간염 말고 C형 간염이 있거든요. C형 간염도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원인 중에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형 간염도 반드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고, 혹시 C형 간염 복균이라면 똑같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더 나빠지지 않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 이외에 또 위험한 인자가 바로 술이죠. 예,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 중에 약 9% 정도가 이 술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술도 사실은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간이라는 게 있죠. 지방간이 간경화로 가고 그 다음에 간경화로 간 다음에 이것이 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또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지방간에서 또 바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인 경우도 반드시 잘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본인이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또 내가 복균자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는 예방접종을 해서 B형 간염 항체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시면요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항상 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 정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